한국 자수가 아주 독창적으로 특별한 그 조형성을 가지고 있다는데 많은 외국인들의 관심이 있고, 또 하나 보자기 문화에 관한 얘기인데, 뭐 100년, 200년 전에는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 안 했다고 생각하지만, 보자기 문화는 포장에서 오는 지구상의 공해에서 상당히 그 지구 친화적인 그런 환경 친화적인 그런 문화인데, 그 조각보라고 해서 버려졌던 물건들을 다시 모아서 보자기를 만들고, 또 그것이 보자기 문화가 없는 나라에서는 그거를 보자기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하나의 조형 작품으로 이해를 하고, 그것이 온 세계에 알려져 가지고 세계화하는 데 성공을 했다,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.